두더지가 살해됐대! 두더지가 살해됐다고 드디어! 드디어 사장꾼을 잡을 수 있게 되겠어! 두더지가 살해됐어! 이거 두더지 살해됐으니까 이제 사장꾼은 이제 끝이야 이제! 지난번에도 혼났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졌단 말이야! 살기 힘들어! 맞아, 두더지는 어디서 살아야 돼? 이러면 살 데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들의 공간은 점점 축소되고 있다고! 이 사냥꾼 녀석들이 자기들의 영토를 자꾸 넓히고 있어! 두더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사냥꾼! 오늘이야말로 꼭 혼내주자고, 어? 자, 두더지도 일로와! 자, 우리들 중에 스파이가 있다고 하니까 그 스파이 두더지가 누군지 밝혀내자고. 요즘 사냥꾼들이 뭐 가족 뒤집어쓰는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닥쳐. 일단 우리 가족은 대대로 엄청난 두더지였어. 그러니까 나도 두더지일 거야. 오케이. 두더지. 뭐 두더지? 그 두더지가 지금 사냥꾼이 지금 두더지 지역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두더지로 약간 변장하고 있대. 네? 어떤 놈인지 빨리 파악하자고. 그 녀석을 죽여야 됐어. 나쁜다. 두더지. 아. 두더지. 너는 일단 두더지가 많군. 맞군. 우리 아빠는 녀석. 두더지 사냥꾼을 사냥하는 두더지 사냥꾼이야. 이 녀석 사냥꾼 냄새가 나. 역시나 사냥꾼 냄새가 났어. 사냥꾼 냄새 역시. 역시 사냥꾼이었어. 두더지 사냥꾼을 사냥하는 사냥꾼. 우리 엄마 아빠는 두더지니까 나도 두더지일 거야. 정품 두더지구만. 우리 조상님을 과거의 사시수로 만들었어. 사냥꾼 냄새. 이 녀석 역시 사냥꾼이었어. 와. 인간이었어. 사시수로 만들었다 했을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내 오늘 코가 개코가 둘 다 사냥꾼 냄새가 나. 내가 뽑아볼까. 사냥꾼. 두더지. 사냥꾼. 자. 승맨 두더지구만. 두더지. 잠깐만. 이제 3분의 1의 확률이. 두더지는 장비를 가르지 않지. 잠깐만! 자네를 그거 하나? 사실 난 사냥꾼이었네. 우와! 두더지야! 거짓말쟁이다. 거짓말 두더지. 나는 사실 사냥꾼인 척을 하는 두더지였지. 너 양치냐? 양치야? 어? 양치하고! 양치지 말고! 자. 야, 근데 이 조합 어디서 본 거 같은데? 그니까 맨날 본 거. 우리 맨날 본 거잖아요. 아 이거 저희 바꿀래요 그러면? 우리 맨날 세 분이나 사냥꾼이야. 야 이렇게 맨날 사냥꾼이라고? 저번 연속이야. 지루해. 야 게리 너도 그렇고 리타랑 중료 이렇게 사냥꾼이었다고? 이렇게 둘이는 세 번 사냥꾼이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중료 리타는 계속 사냥꾼이야. 아니 맨날 사냥꾼이에요 지금. 그냥 사냥꾼의 피를 야 너네 그냥 만년 사냥꾼이라. 그래. 사냥꾼 스펙이 들어가고 있다고요. 그래. 야 잠깐만. 두더지 상점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고민해 봐야겠어. 우리 두더지 교환권을 자,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좀 해 드릴게요. 두더지 상점 가 보시겠습니까? 조용히야! 두더지 상점 한번 가 보시겠습니까? 네, 갔습니다. 네, 그리고 설치하신 다음에 트랩 가 보시면 강력 스파이크가 있습니다. 예, 저게 예. 무려 금 다섯 개로 하향이 되었어요. 절반이야. 야, 금 다섯 개면 이거 만들 수 있는데 이제. 트랩을 활용한 부비 트랩. 그리고 두더지 무기로 가보십시오 이제. 두더지 무기. 무기 못 샀는데 원래. 무기 가면은 이제 권총 보이시면 35개에서 다이아몬드 10개를 하향시켰고요. 오. 활동한 이제 다이아몬드 10개로서 이제 원거리 공격 무기들이 어느 정도 가격 밸런스가 조정이 되고 있지 않나. 자 35개에서 25개로 바뀐 거라고요 권총? 네. 다이아 10개가 줄었죠. 말은 다이아몬드 10개. 5개가 줄어. 잠깐만, 새 총을 이제 살 수 있게 됐네요, 금 다섯 개. 새 총은 저번부터 살 수 있었는데 아버님이 정확하게 땅굴에서 얘기했죠. 저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매를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야 이 녀석. 유튜브를 분석한 결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녀석 사냥꾼 자식 이제 두더지의 패턴을 확인하려고 모니터링하겠구만. 이 건방진 녀석. 더러운 두더지다. 저 녀석이 사냥꾼이 되면 굉장히 혼란스럽겠군. 그래,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뽑도록 하지. 가자. 왜냐면 지난번 연속 두 번으로 내가 두더지가 걸렸고 두더지가 걸려도 상관은 없지만 중력이하고 리타가 지금 3연속으로 지금 사냥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냥꾼이 필요해. 사냥꾼. 아직 뼛속까지 사냥꾼이구만. 이번에 한 번 나오면 그냥 할 거야. 자 이번에는 무조건 하겠습니다. 왜 넣지 않고 밟을까? 자 왜냐면 이게 두더지 잡기가 여러분들 왜 재밌겠습니까? 사냥꾼이 달라지고 두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재밌는 건데 매번 똑같으면 재미없겠죠? 맞아요. 매번 사냥꾼이 이겼나? 뭐야?
오케이 넣었나요? 정리, 정리. 오케이. 저번에는 두더지가 이겼어요. 자, 뽑아 바로. 야, 넌 그냥 천원이야. 넌 그냥 두더지를 못하고 사냥꾼의 운명을 타고 나서. 아, 잠깐만요. 이거 제대로 안 들렸나요, 혹시? 제대로 안 들렸냐고요. 자네에게 사냥꾼의 아니, 기운이 느껴지는구만. 아니, 정확하게 찔렀는데 이런 젠장. 자네는 전생이 주몽이었나 보군. 제가 이제 책상 부서졌다. 사냥을 하러 가시게. 책상 부서졌다. 자, 스님님 뽑아주세요. 두더지. 야, 분명히 쩐다. 저는 어둡고 침침한 곳을 좋아합니다. 저는 바로 사냥꾼 정로가. 물 조사님은 사용수까지 만들었어. 어, 야, 드디어 걔네가 두더지가 됐구만. 아, 내 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두더지니까 나도 두더질 거야. 그래, 넌 진품 두더지였어. 얘네가 다 두더지 가져갔어 벌써. 어, 나는 땅을 굉장히 잘 파는 두더지 사냥 두더지야. 사냥꾼 드디어 안 걸렸어. 리타 드디어 사냥꾼에 안 걸렸어. 잠깐만, 이거 내가 사냥꾼이 걸린다면 굉장히 꿀잼이겠는데요? 자, 제가 한번 사냥꾼을 뽑아보도록 하죠. 뿅! 오! 나 두더지야. 난 만년 두더지라니까. 내가 말했잖아. 사냥꾼인 척하면 두더지라고. 한 가지 말할 게 있군. 난 사실 사냥꾼이다. 오! 야, 재밌겠다. 오늘 재밌겠다. 야, 오늘 두더지야. 재밌겠다. 이거 좋아. 두더지야. 제가 두더지 해도 된다 했잖아요. 저렇게 사냥꾼 좋습니다. 자, 오늘 꿀잼 예상. 좋아, 좋아! 사냥꾼 바뀌었어. 좋아, 이 정도 꿀잼 아주 좋습니다. 오, 예. 아니, 근데 거기 너무 약체팀 아닙니까? 자자자, 뭐 우리가 양재팀이야. 자, 여러분들 상자에서 두더지 목. 와, 두더지 목이다. 와, 두더지 이겼어요. 야, 이걸로 얘 머리 찍으면 죽겠다. 코코. 이게 뭐지? 어, 야, 이거 쩐다. 다이아몬드에 나시래. 와, 쩐다. 자, 넣어주시고요. 자,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머사님은 스킨이 왜 이래요? 와. 이분은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이 왔는데. 이분은 부엌에서 야! 일하시는 분이 왔는데. 우리 잡아서 요리할 생각이야. 와, 두더지 요리 작군이다. 야, 바로 시작해. 게임 시작한다. 두더지 요리사. 안 돼요. 안 돼요.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핑밍이 늦게 시작하라고 해. 뿅. 아니, 늦게 들어오면 안 돼? 굉장히 슬픈 일이 벌어날 수도. 굉장히 슬픈 일이 벌어난다고? 괜찮아. 우리 좀 파놓고 다시 게임 시작 눌러놓자. 자, 피밍이 들어오는 대로 게임 시작 누를게요. 두더지. 두더지. 잠깐만요, 저희도 그럼 바르게 들고 쓰나요? 잠깐만, 이거 여기 할 게 아니라. 야, 얘들아. 얘들아, 두더지. 이쪽으로 네. 와봐, 이쪽. 예스! 우리 예스! 처음부터 여기 굴을 파도 차. 와. 예스! 오! 저기요, 이제 다들 비비로 받으세요. 아니면 여기 그냥 들어가 있자. 야, 그러면 사망할걸? 맨날 그래. 야, 야, 삐삐로 가, 두더지. 야, 핑맨 들어왔냐? 게임 시작 다시 한다? 어, 게임 시작 안 되네. 게임 시작 안 돼. 덜덜. 덜덜. 핑맨이 바보. 맞아. 게임 종료. 게임 종료도 안 돼. 핑맨이 그냥 버프 따로 줘. 킹님은 제가 알아서 인도하겠습니다, 잠깐. 땅에. 두더지. 오케이. 야, 여기까지 왔냐? 다들 그러면 삐비로 가주세요. 오케이, 수고하세요. 잘 도망가세요. 이거 다 파손을. 다들 마이크 켰나? 응답해. 예. 아, 야,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돼. 사냥꾼들한테 그냥 다 죽을 수도 있어. 자, 볼륨 좀 높여놔야겠다. 거리 70이고. 두더지 거리 70. 무서워. 뭐야? 무서워. 와, 너 철 나왔다. 어디서 철이 나와? 스캐너 철 나와. 속에서 철 나왔다. 무서워. 야, 순이하고 애들 다 어디 있어? 내가 왜 순이하고 리타 마이크가 들리지? 근처에 있어요. 근처에.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 그렇구만. 뒤에 있어. 뒤에 있구나. 빨리 가자. 이거 우리 흩어져야지. 안 그러면 우리 시작하자마자 다 죽는다. 흩어지고 아~ 있어요. 언니, 나랑 같이 갈래? 아니, 안 갈래. 너 혼자 갈 리타야. 너보라, 넌 여기 있잖아.
그러네. 뿅!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한다면 올라가야겠다 다시. 이거 여기에 터널 같은 거 만들고 우리 에메랄드 훔쳐가지고 부자 되자. 그래요. 털이다. 야 이거 흙 빨리 해가지고 잠깐만 메뉴 두더지 상점 광물. 야 이거 빨리 다 바꿔 다 바꿔. 빨리 바꿔가지고 함정 하나 해가지고 시작하자마자 맞아 죽이자. 뭐야? 뭐야? 저거 게리 사냥꾼 아니야? 비밀 아 게리 사냥꾼 아니에요. 아 게리 치들. 깜짝이야. 우리 팀이야. 뭐 하는 거야? 야 왜 같은 팀한테 그래? 아 미안. 철 그래도 많다. 철 열 개. 철 열 개 하면 그 하나 바꿔가지고 이거 뭐 해야겠다. 우와 언니 잘했어. 여기 다 막아버려. 근데 하나밖에 못 설치. 우리 돈 없어. 거지야 거지 우리. 괜히 했네. 잘했다. 나중에 가까워놓자. 저 위에 잔디 설치하고 올래 언니 그러면? 어? 잔디? 그래, 우리 그 가짜 잔디 있잖아. 돈을 가짜 잔디 설치할래? 열심히 모아 일단. 그 가짜 잔디 얼마지? 기다려. 가짜 잔디 얼마인지 뭐 철이 걸 철? 언니 가짜 잔디 철 다섯 개야. 어 그래? 싼데? 어 이거 빨리 하고 저기 에메랄드 앞에 잔디로 막아놓자. 오케이. 어 스윈네타님 왜 이렇게 네? 열심히 해요? 저도 껴줘요. 어딨어요? 저희 올라가는 길을 좀 은밀한데 만들어야 돼. 야 맞아! 야 사냥꾼들 아이디 안 보이는 플러그인 너, 끼라고 해. 방울 우리 죽어요. 어, 사냥꾼은 아이디 안 보이는 플러그인 끼워주세요. 언니 나 지금 철 다섯 개 모을 수 있거든? 이걸 위에다가 잔디밭 설치하고 오자. 아 오케이 그럼 여기 올라가는 길 만들게. 아니 수윤리타님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희 여기 아까 아버님이 뚫고 들어온 곳이요. 저 여기 불멘트로 여기 있어요. 쭉쭉 봤던데. 아니 계속 그 주변 소리가 들리는데 안 보여. 아 여기 있구나. 어 여기 있네. 빨리 올라가 언니. 아버님. 잠깐만. 우리 사람들 빅피처 그리고 아버님. 있거든요. 이거 보세요. 네. 어디 사람들 이거 샀어. 이거 샀어. 이거 위에다. 죽어 좀 봐. 위에 어. 팀 죽을 뻔했어요, 방금. 도지 상점. 빅피처. 광물. 이거 샀어. 야, 광물 해 가지고 우리 지금 무기 하나 사죠. 우리 지금 여기 모였다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잠깐만. 우리 네. 하늘에서 누가 총 쏘면 우리 죽는 거 아니에요? 자. 벌써 총이 있으려고? 어? 있을 수 있겠다. 총 처음에 있어요 거. 이 멍청아. 자 이거 해. 야 뭐야 인벤토리 오. 조심해야 돼. 조심히 갔다 올게. 알았어 너 아군 죽으면 안 돼. 야 너 알았어. 괜찮아? 괜찮아. 여보세요. 피터야 야 형님 누워서 깨야지 둘이서 깨져. 피터가 죽으면 뭐야? 나이템 땡커? 엎드려. 그러면 죽는 거지. 엎드리라고. 벤토리 키가 이 아니야? 해야지 동시에. 야, 멋사 소리 들리는데? 너무한 거 아니니까. 미쳤네, 형님 마이크 안 들려요. 뭐야? 도망가야겠다. 그럼 뭔 소리야 이게 도대체? 야, 니들 죽지 마라 두더지들. 야, 두더지들 사냥꾼한테 죽어주면 부자되니까 죽어주면 절대 안 돼. 제가 보기에도 이 블록 상당히 많지 않나. 완벽했어? 지금 믿어지지. 못 써소리 계속 들려. 원래 보통 그 사냥꾼이 이기는 레파토리는 두더지가 지금 좀 두 마리는 죽어야 돼. 아니죠. 한 세 마리 죽어야죠. 그래야 어떻게 사냥꾼이 좀 유리해지는데 사실상 레파... 한 명당 1인당 두 명을 죽여야 돼. 이거 하나 더 있네? 아니에요. 저희의 희망은 아직 두더지를 잡지도 않고 저희는 아직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희망 아직 있어요. 오케이. 일단 딴 걸 발견하고 근데...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어. 왜냐면 금괴 다섯 개면은 강력 스파이크를 만들 수 있어서 바로 죽을 수도 있다. 아니요 형님 진짜 슬픈 게 뭔지 알아요? 뭐요? 지금 들어가서 딱 나갔는데 바로 함정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 밟고 죽는데 바로. 두더지 아 사냥꾼이지? 나 오케이 삐삐 켜다. 야 밑에 바로 밑에 있어. 잠깐만 이거 야 에메랄드 지금 아직 갖고 가는 시간 아니지? 자 우리 에메랄드 누가 지킨다? 내가 지킬게. 아니 잠깐만! 죽을 뻔했어! 잠깐만 여기 흙 있어. 야 너 죽을 뻔했어. 야 밑에 잠깐 오지마! 야 풍차 밑에 함정 있어! 미쳤네? 풍차 밑에 함정 있어. 오지마요. 누구냐 너? 야 강릉 스파이크 때문에 바로 죽을 뻔했어. 철 몇 개 있음 너블님? 이거 많이 사놔야겠다. 네 개. 저 철 16개.
18개요. 철 18개 있다고? 계속 야, 철 18개는 당연히 있어야지. 아직도 못 구한 사람 누구야? 아우니 몇 개 있는데? 나? 나 금하고 트랩 같은 거 다 있는데. 야, 실수 깔아놓게. 다 있지, 당연히. 미치게. 나 계속 금하게 했는데 왜? 엄마, 이거 키 바꿔야 돼. 좋아, 됐다. 야, 빨리 이거 그거 발견해야 돼. 사냥꾼을 안 해봤거든. 아, 이거 함정하려면 여기에서 그걸 발견해야 되거든요. 철 나오는 블럭이 있어요. 그걸 발견해야 돼요. 뭐지? 아, 이제 철 하나 발견. 땅으로. 아, 진짜? 야, 그거 그런 거 많이 구해놔야 돼. 계속 캐고 있어요, 근데 쿠데 때마다. 자, 사냥꾼은 만드라! 저희를 다 죽이면 네. 승리하게 되는데 저희는 오랫동안 살아남거나 아니면 사냥꾼을 다 죽였을 시에 저희가 승리하게 됩니다. 저기에 풍차 쪽에 에메랄드가 있는데 저 에메랄드를 저희가 얻으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에메랄드 얻어야 돼. 안녕 캐리드다지. 설마 세 개 다 설치해야 돼? 철 드리려고 제가 아니요? 준비했거든요. 아 그래 일로 와 일로 와. 얘를 클릭해야 돼. 일단 여기 좀 좁은데 좀 이렇게 파드릴게요. 아 그래. 아 이거 내 거 아니야. 그 어떻게 누가 한 줄씩 파래 그랬니? 따라따라따라따라. 뭐에서 했어요? 저 굴을 1도 못 찾았거든요. 나 그 풍차 밑에 굴로 왔었어. 야 요거 쭉 파 일자로. 혹시나 개수작부를 누가 있는지 알아요? 누가 있는지 알아요? 누가 있어? 빨리 따라해. 수님 김다혜가 있어요. 알았어. 일단 앞으로 가자. 그럼 못된 것들이네. 뭐세 이거 어떻게 했고? 못된 것들이네. 우리가 다 죽는다고 하지 말라 지들이 계속했어요. 헐. 자 우리 개더지 하나 알려줄게요. 시프트. 자, 만약에 한 명을 시프트. 못 발견한다. 그럼 네. 그럼 죽어요. 3분 드릴게요. 잠깐만 조용히 해보세요. 와. 걔를 벌써 잡았어. 멍청하네. 이렇게 우리가 늦게 스타트를 했는데 벌써 빠졌다고? 오케이. 개더지 한 명을 넘기면 그대로 살 수 있어. 혹시나 개수작 부리면 바로 총이야. 한 방에 죽일 수 있게 맞춰놔. 오케이, 개서. 뭐야? 걔를 벌써 잡았어. 걔를 벌써 잡혔다고? 이렇게 우리가 늦게 스타트를 했는데 벌써 빠졌다고? 오케이. 개더지 한 명을 넘기면 그대로 살 수 있어. 혹시나 개수작 부리면 바로 총이야. 한 방에 죽일 수 있게 맞춰놔. 오케이, 개서. 제리가 잡혔나봐요. 여깄다. 안녕 너구리야. 잠깐만. 어? 잠깐만 이거 철불로? 멈추기 나가. 여기입니다. 네, 어디로 갈까요? 탈까요? 차 타고 올라가. 3분까지 갑니다. 2분 남았어요. 뭐야? 차네요. 지금 위에. 근데 내가 리더지라면 게리를 살리는 판단 할 거야. 여기 있어. 두두두. 야, 게리 죽여요. 두두두. 이거 제일 힘들어. 안녕하세요. 진짜 시청 많이 두더지 올라가거든요. 자, 일단 여러분 하나 줘보세요. 아, 게리가 잡혔어. 저 멍청한 자식 진짜. 개더지야, 내가 10초라도 지구하면 죽인다. 캐가지고 얘한테 주죠? 그 식구를 했다가 잠깐만. 아니야, 나 기억이 나갔어. 전생. 미미야, 죽었었어. 내가 몰라. 넘겨. 형님의 전생은 무엇이었지? 얘 캐보고 가면 안 돼요? 안돼. 빨리. 개리야. 수더지 말이 많습니다.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야, 너 요즘 부르스라 아이템이. 아, 애들 소리가. 공작물들 그냥 다음 초보. 아, 지금 삐삐가 되는 건 같거든요. 뒤돌아보면 소리 들리고. 이렇게 원래 이렇게 잘 들리나? 좋아. 네가 만드가. 너도 얘들 소리가 다 들리냐? 아니요. 너 누구 소리 들려? 이글스 신이 있습니다. 저 악어님이요. 나 지금 중력이하고 소리 다 들려. 어떻게 해? 그거 한번에 다시 그거 설정 들어보세요. 설정. 야, 비통화방으로 와. 비통화방. 잠깐만. 개더지 보세요. 네. 야, 내가 이상한 거였지? 나 애들 소리가 멀리서 자꾸 들려. 무서워 죽겠어. 자, 개더지 글로 가면 죽어요. 조심하세요. 잠깐만. 개더지로 오세요. 네. 잠깐만. 구멍에 한 발. 야, 개더지도 잡았어. 개더지도. 야, 개더지. 들어가. 아, 들어가. 제가
제가 개더지를 완벽하게 가둬놓을 그런 감옥을 만들고 있습니다. 야, 뭐야, 우리 너구리도 있었어? 라쿤도 있네. 어느 것을 죽일까요? 알아맞혀 봅시다. 딩동댕동 터시라서 밤이래도 저는 자원이 맞습니다! 이제 자원이 없으니 너블 두더지 죽여야 됩니다! 잠깐만 잠깐만! 야 우리 이거 우리 그거 합시다! 우리 사냥꾼들 그거 하자! 돈 베팅한 다음에 얘네 둘이 싸우기 시킨 다음에 누가 이길지! 아 맞아 둘이 싸워가지고 재밌겠다! 하는 사람 재밌겠다! 살 보내줄게! 잠깐만 전투 준비 갖춰 준비! 오케이 나 여기 100만원 건다! 나 너블이 100만원! 잠깐만 나 그러면 나도 너블이 100만원 오케이 너블이 100만원 나 임종호에 돈 안 걸어 싸워라 싸워라 이겨라 머사야 네가 치면 200만원 줘야 돼 머사야 자 이제 100만원씩 줘 야 100만원씩 줘 빨리 줘 야 돈 장난하면 죽인다 내 거다 내놔 여기 잠깐만 나 비비비 없어 한 대만 좀 주고 그 다이아몬드는 줘야지 뭐야 너블님이 게리님을 잡았는데요? 뭐야 너블이가 사냥꾼 사냥꾼이야? 둘다 두더지 아니요? 너블이 두더지 아니냐? 야 이거 같은 동료를 죽이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한거 같은데? 저 나쁜 자식 저 자식 죽이자 너블님을 죽여야 되지 너 저희 저거 죽여야 돼 진짜 저는 오늘 귀가 굉장히 좋은 컨셉으로 해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래 애들 소리가 다 들려 만드가 있니? 난 지금 애들 저기 있네 아니 나 애들 소리가 다 들려가지고 난 이제 귀가 굉장히 밝은 두더지가 돼버렸어 어디 있는 거지? 어디 위쪽에 있어요? 야 나 지금 나 귀 수술한 거 같아. 나 네 아래에 있어. 아, 아래요? 아, 바로 아래에 있구나. 야, 이거 뭐야? 아니, 여기 바로 위치상이에요. 자, 리더지에요. 길 뚫어놨다고. 리얼? 저거 가짜야 저거. 저거 가짜야. 아니, 가짜는 아니고 가짜는 나중에 하려고. 형님 그냥 죽여 봐라. 하나 해 보자. 그리고 혹시라도 위험이 발생해. 야, 야, 나 애들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 이렇게 우물이거든요. 이상에서 위험에 빠지면은 일로 들어오세요. 오케이. 어떻게 살려줄건데요? 여기는 웬만하면 안 들킬 거예요. 아 밤. 우물. 일로 와. 아 왜요? 야 무기나 뭐 함정. 야 이거 내가 같이 파는 거 도와줘? 이거요? 도와줘야 되고 아니면 아버님의 새로운 길을. 노노노. 가자. 일로 와. 여기 다케 여기 1차로 만드가 통화방으로 들어와 오케이 형님 에메랄드를 준 다음에 다이아몬드 절반을 잘나가면 오케이 로컬미트 할게 그러면 로컬미트 하고 와 나 모든 목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야 그거 있잖아 네 너의 목소리가 들려 제가 근처에 누가 오면 일단 말해드릴게요 야 그리고 드라마 보이스 알지? 네 그거 지금 내가 그 느낌이야 지금 내가 귀가 굉장히 밝아져서 모두의 소리가 다 들려 야 이제 광범위하게 약간 청각을 펼쳐가지고 사람을 듣는 듯한 느낌? 오케이 나 집중해가지고 소리를 껐어 그냥 오케이 근처에 누구 오면 말할게요 진짜 근데 이 근처 안 올걸요 지금은? 오마이갓 높다 근데 많이 했다 야 이거는 안 죽을 거야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일부러 좀 크게 팠거든요 저 시간 내가지고 안 들킬 것 같아가지고 저거 아 지금 돈 얼마 있어요? 나 돈? 금 두 개랑 철 일곱 개 그리고 가짜 땅 있어 아 가짜 땅 하나 사셨어요? 응 가짜 땅 샀어 좀 줄까? 아니 저 지금 자원 꽤 많은 것 같아가지고 지금 자 일단 두더지 상점 해가지고 한번 열어보자 오케이. 야 여기 갑자기 떨어지면 진짜 깜짝 놀란다. 야 이렇게 할 때 숨어 있자 이렇게. 네. 오케이. 왜냐면 위에서 갑자기 총 쏘면 우리 죽어. 우리 항상 조심해야 돼. 지난번에도 사냥꾼한테 졌고 이번에도 사냥꾼한테 지면 어떡해? 이번엔 이겨야죠 이번엔 확실히. 아 반드시 이겨야 된다. 하필 그리고 또 중력이랑 핑맨. 좀 세요 오늘. 머싸 이렇게 돼 있어서 머싸도 되게 잘해 사냥꾼을.
자자자자자자 자 사냥꾼 여러분 사냥꾼 여러분 새로운 노예를 데리고 왔어요. 야 이거 한번 야 성능 테스트 해보자 얘로. 오케이 오케이 테스트 한번 해보자. 아 나 죽여버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아니 감히 투견 주제에 말이 많. 야야 더 높게 싸 비싼 걸로. 네 투더지 그래 투더지. 일단 리타. 일단 리타 두더지 우리가 여기 아레나의 룰을 알려주겠다. 여기는 두 번 승리하면 여기서 나갈 수 있다. 2연승을 하면 나가도 가! 올라오면 죽인다! 맨손으로? 아 나 이미 피 달았단 말이야.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건 중요하지 않는다. 돈 걸어주세요. 자 일단 저 200만원 나도 200. 나도 너블이 200. 야 너블 너 야 잠깐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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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리타에 300. 자 너블도 질러봐. 너블도 살짝 일러와봐. 너블도 살짝 일러와봐. 아니 뭘로 싸우는데. 너블도 살짝 나와봐 살짝 나와봐. 자자자자자 자, 나200 걸었고 너 뭐 싸야 너 지면은 우리 잠깐만 핑핑이도 나 200 나 200 300 300, 300, 300 오케이 200씩 줘야 돼 우리한테. 우리가 지면 300씩 줄게. 3 2 2 하면 시작이에요. 오케이 자 국제룰이야. 자 3 2 1 스타트. 야 다 너무 좋은 거 아니냐. 잠깐만 우리가 졌네. 잠깐만 아씨 이건 생각도 못했네. 야 300 내놔. 저기요 아, 붙었잖아. 아 뜨거. 뭐야 이거 뭐야 저 왜 죽어. 나 불부터 죽었어. 야 우리 저야 돈 나누자. 2천만 원이냐? 이 잠깐만 2천만 원 어떻게 불탄 거 아니야 이거? 불탄 이거 재밌다 이거. 이거 불탄 아니야 누가? 2천만 원? 업샷이다. 뭐야 리타가 너부리를 잡았어. 저 악독한 아니, 녀석들. 아니 저기서 뭔 일이 일어나는 건데 맨 잠깐 사람을 죽여. 뭐야 도대체 사냥꾼님께서 두더지를 죽여. 사냥꾼 누가 죽인다는 거야?